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대 김성진 교수 오늘도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노정희 선관위원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네요. 네, 노정희 위원장을 파면하고 네. 선거 관리 제도는 송두리째 그냥 대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네. 하려고 합니다. 네. 자, 네. 하나하나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첫장 네. 보시죠. 네. 첫 장에 보면은 많이 알려진 겁니다만은 지난번에 확진자 관련된 그 사전투표가 얼마나 엉망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네. 거기 확진자용 뭐 우체국에 소포 거기에다도 넣어놓고 왼쪽에 보면은 무슨 저 쇼핑백에도 넣고 뭐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엄청나네요. 예, 그래서 그거를 조선비즈에서 투표용지 투표함 아닌 쇼핑백에 넣으세요. 이래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네, 다음 거를 보시죠. 네. 그런데 이렇게 난리가 난 다음 날 노정희가 출근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출근도 안 하고 뭐 그래서 이유를 물으니까 무슨 저기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위원장 선관위가 대선과 같은 중요한 행사가 지가 상근이 아니라도 그날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출근 안 하고 다음 날에 보면 원래 그 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최고 오른쪽에 보면은 문도 착 열어주고 그러니까요, 예, 아이 아주. 저런 권위적인 사람이 순간 선관위원장이니까 참 하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장 연결에 거기 연합뉴스 TV에서 했죠. 엄정 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 관리. 네, 현장 아니 이 연결에. 양반 선거 엄정 중립은 저 출근도 안 하고 관리를 안 하는 게 엄정 중립인 네, 모양인데. 집에서 테레비 보면서 엄정중립이다 예. 봅니다. 그래서 원희룡 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네. 출근하지 말고 그냥 물러나라. 아주 그럼, 예.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물러나서는 안 되고 파면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판매하고 이제 조사도 받아야죠. 예, 네네 조사. 맞습니다. 네 네, 다음 장 다음 거 보시죠. 보시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선관위에 이게 저 선관위원장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야당에서 항의방문 하니까 우리는 법과 원칙대로 했다. 예. 법대로 해라. 그거 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 법대로 해야 법대로 돼요. 예. 선관위가 법을 어긴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법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법대로 그 말을 안 해도 법대로 해야 되고 네. 거기에 더 놀라운 것은 선관위에서 야당 그 항의 방문한 사람들에게 의원들에게 아, 이 김세원이라는 이자가 유권자가 이렇게 그게 아마도 부천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투표함 누군지도 알수 없는 사람이 갖고 들어오는 걸 보고 이제 그거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난동이다. 어떻게 유권자를 향해서 난동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야당이요. 예, 예. 아니요. 야당이 아니고 이제 그 선관위 아, 사무총장이 선관위 사무총장이. 아하,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찾아가가지고 네. 항의를 하니까 김세한 선관위 사무총장이 네. 유권자들이 난동을 부렸다 이렇게 야.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위에 보면은 이 투표용지를 어떻게 이게 확진자라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서 불법 뭐저 목격했다 해가지고서 다른 사람이 들고 간 거죠. 내 그러니까 그 투표용지를 다른 사람이 들고 갔어요. 아, 나한테. 이게 저기 저 아프리카 콩고나 아니 우간다에서나 일어날 일을 예. 대한민국에서 일을 어떤 일이든 일인지 생각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잠시 중앙선관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보면 네. 거기 이제 노정희가 위원장이고요. 네. 위원장이고 그 7명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이제 9명이잖아요. 네. 지난번에 그 저기 억지로 그 누구야 그 조혜주, 조혜주를 억지로 비토하고, 연임시키려고 하다가 연임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눌러지고 네, 야당 유일한 야당 뭐한 명도 야이 여당에서 집권당 이놈들이 이제 뭐장 바뀌겠지만은 그때에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임명을 하지 못해서 7명이지 않습니까? 7명이 어떻게 여당 전부 전원이 다 여당 성향으로 할수 있느냐 이거죠. 7대빵입니다. 7대빵. 7대빵. 아, 이거는 이거 참 너무 황당한 일입니다. 예. 네, 자, 다음 다음 걸 보시죠. 보시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렇게 허술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게 이제 20대 대선에서도 부정이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 저는 100%가 아니고 1000%라고 봅니다. 네, 거기 왼쪽에 보면 이거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송파구에, 이번에 송파구에 10시 15분, 오른 왼쪽에 있는 것이 10시 15분 위에 KT 6시 15분 있지 않습니까? 예, 6시 15분 여기 있고요. 네, 거기 보면은 이제 투표율이 84.4%, 투표자 수가 47만 7,736명인데, 그로부터 5분이 지났어요. 6시 20분에. 6시 20분에.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줄어들어요. 아하, 79.1%로 줄어드네요. 5분이 지난 다음에 79.1% 44만 7,839명이 된다는 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뺀 거야? 뭐야, 이거? 뺐나, 이거? 5분 사이에? 5분 사이에 뭐뺀 건지 예. 빼고서 이제 뒤에 집어넣으려고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네.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나온 겁니다. 아, 예. 이게 이제 서울의 송파구는 아시다시피 우파가 많죠, 유진영 우파가. 우파가 많죠. 그러니까 여기서 뺐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바로 잡힌 거고, 다음 걸 보시죠. 다음 장 보시면요. 다음 거는 이제 경상북도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득표율이 가장 높았던. 거기 보면은 6시 40분 현재. 여기 6시 40분 찍혀 있습니다. 40분 현재의 투표율이 77.3%입니다. 77.3, 그래서 175만 6,135명이 투표한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로부터 25분이 지난, 25분이나 지났습니다. 7시 25분이 15분. 35분 지났네. 아, 35분, 그죠? 그렇죠. 35분, 7시 15분이니까. 제가 산수를 잘못해서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 확실하게 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7시 15분에 투표율이 77.2%예요. 오히려 0.1% 줄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35분이나 지났는데 0.1% 줍니다. 아야. 투표율이 0.1% 하면서 투표자도 줄어요. 아하. 그래서 이게 도무지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거는 뭐 조작이 들어갔다고 이제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하여튼 이런 거 제가 산수 잘못해가 또 노트가 났네요. 다음 다음 걸 보시겠어요? 보시죠. 다음 거 보시죠. 이것이 지난 4.15 총선 때하고 비슷한 양상인데, 우리 이 대표님 아시다시피 지난 4.15 때도 보궐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보궐선거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시의원, 뭐 시장, 이런 거는 완전히 아니라도 하여튼 압승을 했어요. 미래통합당에서. 그런데 그때 국회의원들은 저쪽으로 왕창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또 이게 비슷한 게 나타난 그러니까 겁니다. 보궐선거는 안 건드리고, 대통령 선거만 건드리고, 지난번에도 보궐선거는 못 건드리고, 국회의원 선거만 건드렸는데, 그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번에 최다 득표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조은희 후보가 71.6%로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지역에서 서초에 서초에 똑같은 지역에서 64.6% 나왔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득표율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7%나 된다는 거죠. 7%의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같이 투표하러 들어가 가지고 한 장은 이쪽 찍고 한 장은 이쪽 찍고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어느 정도 차이 나야지. 0.7%면 또 몰라. 0.7% 0.7%도 말이 안 돼. 이상한데 이상한데. 7%나 차이 난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더더구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득표율이 그만큼 빠진다. 가장 금방 우파 성향 강한 그쪽에서 서초에서요. 서초에서. 서초에서. 그런데 이제 그 안성도 김학은 의원이 52.6%인데 윤석열 후보는 46% 과반에도 안 돼요. 같은 지역군데요, 같은 딱 안성에서. 똑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같은 했는데 날이고요, 같은 같은 날. 날이고. 그리고 이상한 거는 투표수도 달라요. 그러게요. 투표수도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네요. 그러니까 보면은 11만 7,380명이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또 작아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조작이 들어갔다. 어떤 사람이, 아, 나는 저기 대선 후보는 찍고 국회의원을 안 할란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일 비슷하게 나가야 되고, 그 그러게요. 다음에 대선은 이쪽 찍고, 국회의원 이쪽 찍고,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발생하는 거를 예. 딱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바로 밑에 있습니다. 정우택 청주 상당회예요. 청주 당당에도 있고, 그거 이제 그세 가지 딱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수세가 강한 쪽일수록 이게 더 많이 줄어드는 거 차이가. 네, 그러네. 7.0. 그다음에 청주도 상당 이번에 윤석열 쪽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가 더 나고. 네. 안성은 그래도 지난번에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오락가락하는 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조금 더 차이가 특표 차이가 줄어드는 조금 겁니다. 들고, 예. 그 다음 네. 밑에 사진이 충격적이네요. 충격적이죠. 어떻게 똑같은 선거에 종이가 다릅니까? 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하나는 누리끼리하고요, 보시죠. 누리끼리하고, 하나는 하얗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선 투표는 요 하얀 거고, 제 기억으로는 이게 용지, 예. 약간 미색인 이 용지는 지난 4.15 총선 때에 쓰인 것 같거든요. 네, 그거, 용지가. 예. 그런데 이것도 한 주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누리끼리한 게. 이게 막. 네네.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그더 중간 가운데, 거. 네. 중간 걸 보시죠. 다섯 장이 한꺼번에 접혔네요. 다섯 장이 한꺼번에 접혔어요. 야, 코미디다, 이거는. 야, 이거.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해도 신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섯 장, 시간이 급해가지고 다섯 장 묶어서 그냥 넣어버려. 그렇죠, 그렇죠. 쑤셔 넣었네요. 예, 그런데다가 이 색깔을 보십시오. 누리끼리입니다. 색깔이 누리끼리한 이 미색입니다. 네. 그왜 최고 오른쪽 거는 네. 두 장을 두번 접었어요? 네, 두장두 번, 예. 네,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 위에 거는 두 장짜리 네. 한번 접은 거. 네. 다 공통적인 거는 다 이재명한테 찍은 것들입니다. 그러네요. 이상한 거는 다 이재명한테, 누리끼리는. 네네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딱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제 구색 맞추려고 2번 찍은 거 어쩌다가 하나 이쪽은 있고. 한번 나와요. 요저 최고 왼쪽에 보면 중간쯤에 예. 그것도 색깔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다 달라요. 예. 아니 그 저기 날인한 거, 아, 기표한 거. 기표한 게 이제 일장기 도장처럼 돼 있네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저기 윤석열 후보한테 찍은 거는 좀 색깔이 다르잖아요. 예, 그러게요. 예, 이거는 일장기처럼. 조작의 의심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거죠. 그러네요. 아이, 노정희 이 중앙선관위원이나 사무총장 그따위로 하는데 이거는 방조한 거죠. 네, 그러네요. 예, 다음 걸 보시죠. 네. 다음이요. 이게 이제 2020년 4.15 총선 직후에 용역을 줬어요. 네. 그래서 선거관리 절차상의 신뢰성 높이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들한테, 이 교수들 어떤, 뭐 하여튼 그런 쪽 사람이겠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해가지고 보고서를 냈거든요. 네. 2020년 10월 23일. 그래서 거기에 목차에 보면, 세 번째 목차 보면, 네. 사전투표 관련 의혹, 투표용지 관련 의혹, 선거장비 관련 의혹 있지 않습니까? 네. 선거 신뢰성 등등 이렇게 얘기를 그래 했으면은 네. 그래도 좀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세금 내 가지고서 이 보고 연구 용역 줘 가지고 했는데 거기 딱 보면은 중간에 있는 거 네. 투표지 불력이 관리 이게 네 가지 다 신뢰성의 문제다. 네.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역사적 죄가는 국민으로 하여금 못 믿게 만든 거고. 네. 노정희 체제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도 중앙선관위, 권순일 이런 자들이 행한 이 가장 큰 죄악은 우리가 믿고 투표를 해야 되지 근데 않습니까? 믿질 못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서 뭐 저기 비닐장갑 끼라게도 아이고 이거 찍을 때는 벗고 찍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오죽 못 믿으면은 이거 코팅 돼가지고서 잘못 이게 찍힐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 네. 이거는 민족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 죄를 지은 것입니다. 네, 그러네요. 다음 네,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그래서 이런 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개헌을 해가지고 특별 검찰부를 둬서 재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똑같이 해야죠, 이번에. 예,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대선은 예전은 그야말로 어린애들 장난 수준이라면 예. 이건 완전히 그 국민학생하고 대학생의 차이라고 볼 만큼 예. 아주 각양각색의 투표를 4.15 총선 때 하고 이번 대선에도 역시 부정선거를 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사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최영규 예. 사형. 네. 이강학 15년. 그리고 이성호 7년. 이렇게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다음 거 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미래의제 이것이 이제 투표 과정에서 얘기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근데 여기도 또 표를 만든 것이 서울경제신문하고 선거학회에서 만들었을 때 네. 이게 좀 묘하기는 해요. 사실은 저 이재명은 경제대통령 하면서 경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윤석열의 경우에는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탈원전 폐기하고 법치 확립. 네. 근데 법치 확립에 훨씬 비중이 두어졌지 않습니까? 네. 61.5%. 그런데 위에는 탈원전 폐기예요. 그리고 안철수, 과학기술진흥. 이런 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적인 과제는 법치 확립이다. 네, 법치 확립이죠. 국민들이 그것을 믿고 찍은 거다. 그럼요, 예. 그리고 법치 확립의 핵심이 뭡니까? 민주공화정에서. 공명선거. 선거죠, 선거. 적결, 예. 적결. 이게 이제 법치 확립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봅니다. 저는. 그럼요, 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죠. 네. 우리가 이제 하다도 안 돼가지고 영호남, 저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호남 대학 교수들 447명이 긴급히 모여가지고 3월 7일 오후 2시에 아. 그 윤석열 후보 지지하면서 왜 지지했겠습니까? 부정선거, 사전투표 부정선거 이거를 이런 그 헌법을 유린하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후보가 윤석열 아니겠는가? 네, 여기 저 김성진 교수도 여기 계시네요, 여기. 네, 예. 저하고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이제 이국행 교수하고 아. 이제 주로 아, 그렇게 예.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 부정선거를 막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자유민주 지키는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네. 네, 네. 다음 거 보시죠. 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선거라는 것이 특히 이제 대통령 선거는 말 그대로 군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민주공화정의 존립 근거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최고의 국가적 사안인데 네. 이 사전투표 부정선거가 문제화됐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나가가지고서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중앙선관위원장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밤을 새워서라도 문제를 파악하고 그 본선거에서 또 다음날 그러니까 이게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비상근 아 비상근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중앙선관위가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예. 선거 때문에 존재하고 그럼요. 가장 중요한 선거인 대선에 비상근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거는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라 헌법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헌법에 공명선거를 명시한 이 헌법을 이 지정하는 행위다.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저는 이거는 부정선거를 주도했거나 아니면 방조했다. 이렇게 의심을 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네. 얘기죠. 네, 그래서. 그래서 더더구나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사무총장. 네. 사무총장 하는 이 김세한이 신성한 국민의 권리를 지키려고 몇 시간 동안 사투를 벌렸잖아요. 그 투표함을 지키기 위해서. 네. 이게 가짜가 아니냐, 혹시. 그래서 그거를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도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분증도 안 내보내고 그러하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서 더 웃기는 것은 이 대표님 아시다시피 그때의 이제 윤석열 표가 많았다는 거예요. 네. 아 윤석열 표가 많았던 적었던 간에 네. 더 많을 수도 있었는데 이거를 적절하게 가감한 거 아니냐? 아까 저 노란 거 누리끼리 한 거 그럼요. 신 것처럼.
그렇게 볼수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분투를 한그 사람, 그분들의 아주 성스러운 그런 행위를, 그러한 그 저항을 난동이라고 말하는, 이게 너무나도 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을 탄핵하고 구속해서 이거 재가를 물어야 된다. 이것이 법치회복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저는 간곡하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차기 정부에 대해서, 아니, 지금 당장, 이거는 현행범이잖아요. 아까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증거 인멸하기 전에, 그 현장이 나타난 것을 인지수사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도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다면.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부산대 김성진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부정선거, 이게 지금 정리해 주신 대로요. 너무 많은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노정희 위원장은, 탄핵하고 조사받아서 구속돼야지. 이게 법치의 시작이다. 법치 회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마치겠습니다.